예,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예, 이번 시간에는 그 코드 스케일을 전부 잘 외우고 있는지 그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두 문제만 준비해 놨는데 첫 번째는 그 A 믹솔리디언 스케일을 쓰기, 두 번째는 예, B 플랫 에올리언 스케일을 쓰기. 예, 근데 그 스케일을 외우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 키는 전부 15개의 키가 있잖아요. 15개 각각 7개씩 키가 그 스케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전부 105개의 스케일을 장조만 해도 105개의 스케일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기는 너무 힘드니까 조금 간단하게 스케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A 믹솔리디언 스케일. 일단 첫 번째로 A 믹솔리디언 스케일을 알고 싶을 때그 믹솔리디언이 그몇 번째 스케일인지 알면 되거든요. 믹솔리디언 스케일이 몇 번째인지. 자, 이거는 그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그 스케일 순서 이거였죠. 이도 부리미개로. 제가 보니까 믹솔리디안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있는 스케일이죠. 완전 5도. 자, 그래서 그 자, 두 번째로는 그 A에서부터 그 완전 5도 아래로 네, 내려가 보면 됩니다. 그러면은 D죠. 라솔라시 도레. 그래서 그 D의 자음계를 A 믹솔리디언 스케일이니까 그 A부터 재배열하시면 돼요. 자, 일단 D의 자음계는 그 조표가 파하고 도두개 붙죠. 예, 그래서 레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A부터 자,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라, 시, 도샵, 레, 파, 솔, 라 이렇게 이렇게 라부터 해가지고 써주시면은 그 A 믹솔리디언 스케일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문제를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? B 플랫 그 에올리언 스케일. 자,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는 에올리언 스케일이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겠죠? 역시 네, 이도 부리미개로 해서 자, 에올리언 스케일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번째죠. 여섯 번째면은 장육도. 자, 그래서 두 번째는 그 B 플랫에서부터 예, 장육도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. 그러면은 예, D 플랫이 나오죠. 그러면은 D 플랫 장음계를 예, 지금 B 플랫 에올리안을 구하는 거니까 B 플랫부터 재배열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. 일단 자, D플랫은 조표가 5개가 붙잖아요. 시, 미, 라, 레, 솔. 이렇게. 그래서 얘네들을 그 B플랫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표를 다시 재배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B 플랫 에올리언 스케일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스케일을 찾아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.